다 하고 숙주하고 밤하고 다 가져와. 요게 조금 쉽다. 쉬운 걸로 준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있지. 꼬다리만 따면 되는 거잖아. 아니 꼬리 머리 앞뒤로 꼬리 앞뒤로. 어, 어두 젊. 그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있지. 그 저기 뭐야 이는 그 장단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줬어요? 장단? 자 하나 하나. 아, 네. 빨리. 저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렇게 장단을 맞춰줘. 아직 장단을 아직 장단이 아이고 걱정이네 진짜. 꼬리 따는 거. 꼬리. 땅. 예. 그리고 대가리 따는 거 땅. 왜 이렇게 느려? 하나. 둘. 하나. 둘. 맞잖아 이렇게 하지. 박자가 우리 때랑 달라. 느린데? 아, 선생님, 원래 박자가 쿵쿵쿵쿵 갔는데 오늘은. 하나. 선생님. 둘. 박자가. 하나. 둘.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장난을 맞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네? 아니 저희 현지 씨가 팔이 네 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네. 손님이고 여긴 제. 진짜. 아유 진짜. 진짜 안 할래. 아이고. 아유. 정말. 둘. 하나. 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둘. 네 제가 다 알아서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네, 열심히 해놓으세요. 네. 그. 형이는 가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 그만 먹어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물고서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 주혜비가 지가 아직도 감독인 줄 알아 잘렸는데. 아, 깨톡이네요. 어? 그래, 제가 사올게. 아이스크림. 많이 사고. 어? 많이. 적당히 세 개씩. 세 개씩. 다른 맛으로. 네. 수박 배맛하고 뭐. 알았어, 절대 사올게요. 신부는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원래 가까우니까요. 네. 어려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친하고. 네. 네. 아, 저보다 진짜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렇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당황했어요. 문제다 너 진짜. 응? 지가 아직도 스타인 줄 알아요. 저는 사실 테리우스 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네가 언제까지 현재일 것 같아? 어, 나 현주엽이야. 지금 이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깨우쳐줘. 이 프로그램에서 현주엽을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안 좋아하는 아직도 2002년인 줄 알아요. 안 좋아하는. 응? 지금 2002년인 줄 알아요. 안 좋아하는. 진짜. 이거 금방 하는 방법은 해봐. 자, 하나, 둘, 가. 야, 씨.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환아. 시끄러, 임마. 아유. 너 해봐. 너 박자 맞출 수 있어? 나는 이거 야. 엄청 했어. 나 이만큼 죽겠어.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와. 아니, 한 보여줘봐. 친구야, 보여줘봐. 아, 얘 안 되네. 얘. 네가 보여줘봐야지. 봐봐, 이게 어떻게 하니 방법 알려줘봐. 선생님이. 아, 여기 딱. 아, 이렇게. 근데. 응? 응. 딱 잡자마자. 하나에 하나, 여기 딱 해. 그리고 여기 여기다 놓고, 여기 가까이 앉아. 버리는 걸 해서. 그리고 여기 여기다 놓고, 여기 가까이 앉아. 깨돌이야. 야, 그걸 잡지 마. 아니, 해보라고. 그걸 잡지 마. 너가 그래. 박자가 맞나 보는 거야. 네가 아직 그걸 잡을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 아는데. 일단 그건 주고. 아니, 내가 할 건데. 아, 얘 레전드들이 뭐 하는 건지. 국가대표들끼리 뭐 하는 거야, 진짜. 흥나고 대가리 따면서 장단 맞추고 있고. 알려줄까? 맞어, 혀가? 예. 네. 여러분, 아. 사왔어요. 야. 야. 정원. 야, 이걸 두 손을 써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먹을 수 있네. 방법이 있네. 먹는 거 지는 거 못 따라가죠? 네. 내가 일 배울 때는 절했다가는 맞아 죽어. 대리증 해주신다고? 감사하네. 야, 그, 저 동생은 뭔 죄냐, 여기 와가지고. 형아, 집에서 좋아하지?
야, 제가 집에서 너만 나간다고 나가면 보내겠니? 솔직하게 얘기해. 응? 솔직히 얘기해봐. 누구 만나러 간다서 오늘? 예? 네? 감독님 만나러 나간다고 했죠. 근데 감독님인데 이름은 안 얘기 안 했잖아. 어느 감독님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어느 감독님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꼬마, 내 말이 맞지. 아, 우리나라 감독이 한두 명이야. 네. 감독님이 다 앞에 이름 안 붙이면 감독님 많지, 뭐. 좀 감독님 많아. 야, 그만 죽여. 몇 개 몇 번 죽이는 거야, 쟤를. 진짜 죽이냐요. 진짜 1대로 붙으면 강혁 코치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이기죠. 네. 1대로 붙으면. 질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안 해봐서. 예.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창업하려면 솔직히 운동선수는 너도 이제 감독하고 선수에서 번 돈을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 실패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야.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다, 양아. 내가. 은퇴를 제가 했을 때는 좀 많이 공허했어요. 아, 그랬던 적이 있군요. 아, 나 이때 기절할 뻔했잖아. 아, 진짜 기억이 생생해요. 한번만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을 만약에 놨을 때는 그 감정과 느낌은 본인이 아니면 굉장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주협이도 지금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일 없이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지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운동을 했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자마자는. 아, 불안하죠. 이제, 아, 내가 내일 일어나면 뭘 해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갑자기 루틴이 없어지죠. 네. 뭐 할 일도 없어지고 뭐 그래서 결국 마음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너도 한 가장이고 너 아이들도 있는데 저거 이렇게 먹어도 되니 그거 뭐 하나 까서 마음 괜찮아. 아, 참. 감동이라고는 아우 진짜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저 뭘 맛을 느끼고 먹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뭘 넣어보는 거예요, 입에. 아니, 밥맛이 괜찮고. 좋은 밥 쓰셨구나. 아. 맛, 뭐, 맛도 중요하지만, 다 맞아 떨어지고. 강혁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서 나왔던 분이 밤 까고 있고. 아, 이게 완전 사감이 주요. 저 때 많이 기절했어요, 진짜. 네. 아주 상황이 진짜 재밌긴 하구나. 계속 가니까 노래야. 어? 어, 계속 가니까 노래. 그 정도는 까야 50%에서 80%. 와, 한번 들어. 자꾸 한번 들어.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밤만 몇 줄을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어서 오셨어요? 응. 좀 더 쉬셔도 되는데. 딱 이렇게 딱 따잖아, 빨리빨리.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갈비탕 만들어 먹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자, 나는 솔직히 나 진짜로 갈비탕도 좋아하지만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 갈비찜. 아, 그러니까. 응?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세상에 제일 맛이 진짜 맛있거든. 근데 지금 할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갈비찜? 갈비찜으로 가면 메뉴 바뀌잖아. 완전 바뀌죠. 아, 너무 얄미워. 엄마, 잠깐만, 진짜 좀 트나?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갈비찜을 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야지, 그치? 갈비찜을 해서 아, 옛날, 먹고 싶은 거 먹고. 옛날 품이지도 아니고 이거. 안정화 씨는 안 올 사람이고. 응? 또 저희는 제자고. 그러니까 우선 내려서 보내야지. 아, 갈비찜으로 가는 건가? 저기 저 양반이
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 양반 됐어, 이제. 야, 양반이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제대로 소식도. 일단 와요, 오늘. 이거를 과정을 처음부터 끓이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대강 이제 갈비를 적당히 썰어요. 먹기 좋게 이렇게 꼬막하게 썰어서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파뿌리 같은 거 넣고 끓여요. 그 물을 갈비 뼈에 있는 세균들을 다 죽여요. 일단 네. 지금 당장 이 기름을 받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짬은 안 돼. 짬은 다 내려간다. 짜지 말고 국물이 뽀얗다. 기름이 걸러지네. 기름이 싹 걸러지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갈비탕 국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갈비탕 국물이지. 네. 밑에 거가. 네. 이게 뭐야 이거? 와, 왜 이렇게 진짜 뽀얗게 사골 국물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름이다. 아, 기름이다. 아. 이게 다 기름이다. 요 국물을 가지고 일도 하고 밤도 졸이고 뭐도 졸이고 요리 다 하는 거야. 그래. 이거 갈비탕 조절. 그다음에 이 갈비는 갈비대로 향신장하고 불소스하고 꿀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네. 이제 또 찌는 거예요. 아. 넣고 이제 그다음에 얘는 볶아놨다가 갈비찜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게 갈비찜. 야, 이런 갈비찜은 처음 봅니다. 이야. 아니 갈비탕을 한 달을 넘도록 안 가르쳐주더니 안정환 씨 그 옛날 얘기했던 갈비찜을 바로 그냥 한 30분도 안 돼서 가르쳐주셨네요. 어, 그래도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제일 맛있는 걸 해줘야지. 아연 송이. 송이가 들어있어? 똑딱했는데 어떻게. 송이를 먹으려면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요. 우린 먹을 수가 없어. 저는 못 먹는 걸로. 네. 친구를 잘 두던가. 선생님, 저번에 왜 전복 갈비찜 먹을 때 버섯이 없었는데. 고기점 해서 싸왔어. 아유. 그때 송이를 없었는데. 송이 없었어요? 에이, 완전 다르네. 양 원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 전복 들어간 것도 처음 봤다지만 이제 버섯까지 들어간 건 진짜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버섯도 아니에요. 송이예요, 송이. 그러니까요. 네. 아, 희귀한 건 많이 보네요, 이제. 자연 송이가 몇십만 원 하잖아. 그렇죠, 엄청 비싸. 근데 귀한 손님이 오면 자연 송이 일부러 포에다가 자연 송이 갈비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갈비찜 내주시고. 변하지 않게. 아. 아, 갈비를 내가 먹은 것 같다. 하도 갈비 먹은 것만 해. 진짜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게 10인분이거든. 아, 10인분이요? 응. 그런데 자기 큰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봐봐, 못 먹으라고 한 거지. 궁금한 게 그 인분은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10인분인지.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10인분이지 1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1인분이거든요. 현지엽 감독의 어록이죠. 인분은 누가 정했냐. 뭐 좋겠다. 응? 맛있는 거 먹고 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요리도 배우고. 이걸 배우려면 300가 됐어. 그거 하면 안 배우는데. 올수록 이득이야. 그럼 매일 와야 되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또 다른 방송을 하나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하러 왔었거든요. 아,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네요. 프로그램 섭외를 위해서 왔구나. 러브콜이 엄청나네요. 뭐 어쩐지 한정환 씨 성격에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도와준 걸 보면 남아있었던 걸 보면 확실히 목적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얘가 일로 와가지고 제가 군말 없이 일을 한 거거든요. 군말 없이. 근데 섭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안 한대요? 예? 네? 안 한대요? 지금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놀고 있는데 해야죠. 네. 아니. 네. 현 감독은 섭외하러 오면서 나는 왜 섭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약간 연인으로서의 서운함이에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먼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러고도 아가페냐, 이거죠. 그럼. 네. 오늘부터 일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섭외를 하는 거야? 늙은 이들은 거기서 필요 없고. 선생님 요새 분홍 욕심 많으셔. 아, 그, 아 선생님 신인상 탄 거예요? 봐봐. 와, 이거 언제 타셨어? 19년도에 신인상 타셨네? 상 받은 것처럼. 네. 또 그 딴 데서도 그렇게 웃기는 데 있으면 날 대. 야, 재밌는 거요? 야,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아, 너무 오늘 생일상 받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세요. 다음 주는 이제 또 뭘 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는 갈비탕. 갈비탕 하겠지. 아니 일단 뭐 현 감독님의 향후 계획이 궁금한데 만약에 갈비탕을 다 배우시면은 가게를 이제 바로 냅니까? 사실 배워서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네, 연습은커녕 뭐 만들 줄도 모르니 지금 뭐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지도 말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뭘 하죠. 여태 감독으로서도 아마.